사모예는데 제일 반가운 사람 아니면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 내는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도 재판장이든 재판장까지도 참석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만에 와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매의 축복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이 전부 다 이 대회전에서 말씀을 많이 한 역사도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자연 가운데 있겠습니까? 말씀 내용 생활보다도 자연이 관심이 많아요. 여기 소나무들, 잣나무들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이 모임에 모인 여러분의 미래의 세계도 자선 만대하고 나라의 수많은 나라들이 번창해가지고 하늘 땅에 동부성할 수 있는 소망적 동산을 단장할 수 있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하겠어요. 간단히 말할까요? 길게 말할까요? 네? 간단히. 우리 여기 다녀서면 내가 말 길게 하는 기록을 말하면 16시간, 16시간이 되는 그런 기록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한 16분, 몇 분이 일이세요? 네? 동정한 조용한 마음에서 한번 들어주기를 바라겠어요. 제목은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 나도 참부모가 누군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참부모, 참부모인데 그건 두고 봐야 할 결과입니다. 그러면 청신평화월드센터 기공식 제목이 그래요. 기공식. 그러면 2008년 10월 28일. 오늘 날짜가 좋습니다. 10월 28일. 대한민국 청신단지. 제 얼굴을 다 봐요? 네.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 아? 네. 많이 먹었다면 내가 여기서 말도 힘차게 못할 텐데 젊었다고 해야 힘도 낼 텐데 젊은 사람이에요? 남아는 사람이에요? 네. 모인 사람은 나보다 젊은 사람 같은데 소리가 왜 이렇게 자가 한 번 더 크게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자. 간단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이런 인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 고개를 들어 주변의 산천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이처럼 맑고 상쾌한 날씨를 축복하시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이곳 청신단지에 드디어 청신평화월드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해 박수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하늘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땅을 준비하여 오셨습니다. 그 토우에 참부모의 명을 받도록 영계의 흥진님을 위시한 대모님, 대모님 여기서 대모님께서 영계와 통해 가져가지고 상통하면서 일모대의 사정을 통할 수 있는 그 어머니 되는 분이 계세요. 대모님. 그리고 참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은 물론 지상에서는 훈모님과 지극히 정성이 하늘과 참모님께 상달되어 오늘 이렇게 뜻깊은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빛날 수 있는 미래의 전당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부탁해야지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쌍합 7, 8의 희년이 하반기를 보내면서 엄청난 하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처음 공세 속에 발생했던 헬기의 사고에서도 하늘은 전영계를 동원하여 참부모님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참부모님 가정 3대군의 완성 신체 승리를 쟁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190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기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벨위원회의 성공 또한 21세기의 아벨위원회죠.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3일까지의 시한을 정해놓고 섭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심각한 나날에 행보입니다. 천일국 장군이 이 지구성의 완성 완결되어 3천여 기리로의 천상과 지상에서 다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참부모님과 함께 천웅을 애끼며 주어진 책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까지 본 청신평화 월드센터가 완공되어 문을 열게 되면 명실공히 이곳 청신단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사가 될 것입니다. 천운이 함께 하심은 물론 모든 외적 여건도 하늘이 계획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이곳은 서울 시내 그 어느 것보다도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가서 살기를 바라겠어요. 한국 땅 어디에서 이처럼 공기 좋고 물 맑은 정원 지역이면서도 서울에서 자동차가 전철로 30분 내에 달려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밖에 못 되는 거예요. 본 청신평화월드센터가 완성되면 이것은 우리 통일가의 종합문화센터 여과를 하게 되면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천후 체육관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올림픽 경기장리 신세를 지지 않고도 단번에 수만 상식의 축복 가정들을 배출하게 해낼 수 있는 성스러운 성원식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보내줘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 넓은 스탠드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신신을 단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 앞에 충성맹세를 하고 세계로 뛰어나가는 그날을 그려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드하지 않습니까? 박수. 사랑하는 축복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과 손을 잡고 여러분의 책임지고
이 청신평화월드센터를 완성시키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위로는 천정국을 모시고 아래는 청심포를 거느리는 이곳에 여러분의 꿈을 심어 보십시오. 소망조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청신평화월드센터를 여러분의 센터로 만드십시오. 기적의 해를 맞아 이제는 여러분 자신으로 이 청신평화월드센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기적을 창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이 청신평화센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라는 소망이 얼마나 크다 하는 그 축복을 여유 없이 충만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신 장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